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어떤 지자체가 한 해 세수에 맞먹는 금액을 추석 때 시민들에게 현금성 복지 지원금으로 뿌렸다. 언뜻 믿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건 지자체가 중앙정부에서 받는 막대한 지방교부금 때문인데요. 제동을 걸 법적 장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을 망가뜨리고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도 무너뜨린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치권으로 번진 KT 대표 선임 논란과 함께 금요 경제 토론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의 고정 패널 나오셨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그리고 김정우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떤 지자체 지난 추석에 810억 원을 시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현금성 복지 지원을 나눠줬어요. 김제시입니다. 한 해 세수가 869억 원. 한 해 자체 수입이 869억 원인데 추석 때 810억 원을 나눠줬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데. 김정우 의원님, 우선 김제 씨에 관한 일이긴 합니다만 우선 김제 씨는 어떻게 이런 돈을 나눠줄 수 있게 되나요? 네, 김제 씨의 작년 수입을 좀 봤더니요. 네. 자체 수입이 869억. 그다음에 네. 지방교부세.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제 주는 거죠. 그게 이제 3,900억 정도.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라고 사업하면서 주는 거 한 2,600억. 그래서 그리고 기타 한 1,200억에서 8,6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제 정확히는 10% 정도가 이제 자체 수입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지금 김제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그 공약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추석 때 보너스 형식으로 이제 지급했 이제 말이야 이제 편하게 하지만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했는데요. 그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는 좀 앵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중앙에서 가는 게 좀 많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 그 김제 시장의 주장은 그동안의 일회성으로 선심성 예산을 많이 줄였다. 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산을 줄였다고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연말에 간혹 가다 보면 쓸데없이 보도블록을 공사한다든지 그런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이제 줄여서 그다음에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보면 김제 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가 가거든요. 예. 그런데 김제 씨만 유독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김제 시장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 예.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복지 측면도 있지만 그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경제 정책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과거에 이제 성남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이제 네. 지역 화폐를 갖고 먼저 시작했는데 네. 작년에 이제 충북 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역 화폐의 경제 효과가 한 14배 정도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도 좀 검토해 볼야 될 거고요. 또한 예. 한 가지 더 측면이 지금 지방이 소멸한다고 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김제 씨도 대표적인 지방 소멸 대상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특히 올해도 벌써 1년 1월 달에도 한 500명, 2월 달에도 한 200명 가까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가 늘고 예, 있어요. 인구 대책으로서 또 한 이런 생애 주기별로 그 지원하는 이러한 예.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또 그 효과가 나오고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일회성 사업을 조금 줄인 측면도 있다. 네. 그리고 이 돈을 뿌리는 정책이 뭐 효과도 조금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분석도 있지만 아니 자기가 김제 씨 한 해가 지방세라든지 자체 수입이 869억밖에 안 되는데 810억 원을 뿌린다? 도저히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저는 안 갑니다. 이게. 근데 이제 자체 수입이 800억이고 그 전체 김제 씨의 전체 네. 1년 예산은 한 8천억 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비유를 하면 네. 제가 연봉을 받는데 내가 일해서 받는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예. 3억을 예. 누가 위해서 주는 거예요. 3억 원을. 네. 그러면 10배를 준다. 그쵸? 예. 그럼 어떠시겠어요? 3천만 원 우습죠. 그러네요. 예, 10배가 들어오는데 3천만 원 그냥 내가 쓰고 싶은데 쓰겠죠. 뭐 한번 사보고 싶은 것도 쓰고.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예. 뭔가 민심을 얻고 싶은데 쓰겠죠. 예. 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어찌 보면 김제 씨 한 곳에 좀 나쁜 사례라고 보지만 이런 사례를 찾아보면 아까 김정우 전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생에 대해서 뭐 100조 정도 썼는데 지금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역 불균형이라든가 지방 소멸에 과연 이렇게 현금을 살포한다고 이걸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간의 어떤 분권의 문제 예. 또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보조금 지금도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교부세와 예. 지방교육재정 교부세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거는 국가재정의 일정 퍼센트를 주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국가 재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요. 뭐 계속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예, 예.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쓸 수가 없을 만큼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위에서 받은 돈에 대해서는 딱딱 아마 항목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자기가 이제 쓰고 싶은 것들은 자기 자체 수익 갖고 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의 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제 씨만의 일은 아니겠죠, 이렇게 현금성. 예, 저도 좀 찾아보면 다양하게 조금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뭐 이재명 시장 또 예. 도지사 하실 때 경기도에서도 기본소득이다,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다라고 해서 이와 유사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죠. 예. 예. 지금 그게 가능한 게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게 지방으로 내려간다. 우선 이 얼마큼 몇 퍼센트 세금이 어떻게 내려가는 겁니까 이게? 우선 이제 지방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내국세,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를 이제 중앙정부가 걷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일정 부분 예전엔 14.몇%였는데 최근 올라가서 이제 19.24% 되거든요. 19%. 예, 네. 19%가 되는데 거기에 97%는 보통 교부세라고 그래서 네. 그 행정안전부에서 그 기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준적으로 이제 지자체별로 소요되는 액수 그 다음에 거기에 수입 액수를 산정을 해서 예. 그 차액만큼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정을 해가지고 내려보냅니다. 예. 그게 이제 이번에 3천억 정도 이제 김제 씨 내려갔던 게 그거고요. 다른 지자체는 또 달리 내려가고요. 다 내려갔고, 예. 달리. 그 다음에 거기에 아까 97%가 이제 보통 교부세로 간다고 했는데요. 그럼 나머지 3%는 국회의원들이 따오는 이제 특별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자격세. 예. 예.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행정안전부가 예를 들어서 안전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런 곳에 쓰도록 이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복지시설인지 이렇게 꼬리를 달아서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3% 정도 되고요. 예. 이게 이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거는 내국세의 한 20% 정도를 네. 또 교육청에 이렇게 내보냅니다. 교육청에. 예. 그런데 이러한 이제 보통 교부세, 이제 지방 이제 교육청에 내보내는 건 전 교육청에 다 내려보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교부세, 지방 교부세 같은 거 특히 보통 교부세는 서울시는 안 내려갑니다. 재정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도에서도 경기도는 안 내려가고요. 시에서도 그 네 개 시가 있습니다. 성남이라든지 예. 화성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 재정이 튼튼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예. 매년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입구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구조를 잘 봐야 되는데요. 세입구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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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예. 계속 과거에 한 20여 년간 80%가 중앙정부로 갔었고요. 20%가 지방정부로 갔었습니다. 예, 세금의 중앙과 지방의 비율이 8대 2였습니다. 근데 예. 그것을 계속 그 지방이 업무를 더 많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다음에 계속 그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업무가 이전되는 거에 따라서 재원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가서 그러한 것을 계속 그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7.5대 2.5 정도까지 됐고요. 예. 그것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어느 정부에서도 계속 지방으로 더 많이 보내겠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보다 업무를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지방으로 워낙에 중앙정부의 거둔 세금이 많이 내려가는데 네. 한편으로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지자체 거둘 수 있는 세금도 세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논리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같은 경우 보니까 우리 세금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네. 그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들어간 돈은 계속 늘어나고 그런데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게 네. 돈이 낭비되는 아주 원인. 그래서 20대 국회 때 이 네. 비율을 한번 인상을 했습니다. 비율을요? 예예. 예. 그래서 그때도 문제 제기가 많았어요. 이게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예. 이게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예. 아, 우리가 어느 정도 한번 해보고 나서 또 집행의 실적을 보고 나서 조정하자 했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했고 예. 결국 이제 비율이 인상이 돼서 계속 이 비율대로 가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대학 같은 경우는 이 교부금의 대상이 안 됩니다.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네,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요걸 조금 줄여서 예. 대학이 지금 워낙 10년 뭐 20년인가요? 등록금이 예. 동결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예. 이걸 좀 돌려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 비율을 줄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 아이들이 이제 등교 안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즐거운 비명을 예. 보내는 어떤 그런 교육청 산하의 학교들도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비율이 적당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점 아까 네. 말씀한 79% 내국세. 네. 그리고 예. 지방자치단체 일선에서 제일 많이 비용이 소요되는 게 바로 복지 예산입니다. 복지행정은 지자체가 직접들 하는 게 많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기업체가 많거나 법인세에 대한 그런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예. 사실은 자체 수입 갖고 복지 수요를 다 충당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중앙정부가 교육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은 교육도 여러 가지 복지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걸 좀 복지하고 구분을 해서 예. 오히려 지자체에서 집행할 수 있는 복지 예산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예. 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저출생을 고려한다면 약간의 조정 아니면 그 집행할 수 있는 돈의 항목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서 좀 융통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렇지 않는다면 진짜 한쪽에서는 돈이 모자라고 그렇죠. 한쪽에서는 돈이 남아도는 예. 정말 좀 우픈 예. 그런 예. 현상이 계속될 예.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나라빚이 지금 1000조를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에 학생 수가 줄어서 돈은 남는데 계속 이대로 왜 국회의원들은 이거 고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겁니까 이건? 뭐 국회의원들 뭐 다 지역구가 있고 예. 그래서 또 여야 할 것 없이 예. 자기 지역구에 예산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다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그 전체 대한민국 입장에서 좀 봐야 될 텐데요. 예. 그런 차원에서 또 보면 교육과 관련돼서 이제 교육청의 지방교육청의 역할과 관련된 또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고등학교만 지금 담당하고 있어서 그럼 대학 교육을 어디서 담당할 거냐. 그러니까 돈을 역시 주고 그쪽에서 또 그 지방대라든지 그쪽에서 또 지원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한 또 차원에서 또 큰 틀에서 또 봐야 될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재정분권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기본은 돈을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쓰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체 수입을 늘려서 네, 자체 수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그 조세 법률주의 원칙상 그 대통령 법률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서 예. 법률에 근거한 시행령 또한 그래서 중앙정부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서 지금 지자체에는 과세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 사항이긴 하지만 예. 지자체의 재정분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이제 같이 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자체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현금성 복지로 과다하게 좀 쓰는 데는 좀 깎는다든지 뭔가 이렇게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다 낮출 수 없다면 그런 융통성 있게 말씀하신 대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네. 저는 뭐 어떤 경우는 현금 지원을 통해서 지자체가 좀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야 될 네.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네. 저는 그거에 대한 성과를 우리가 한번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과. 예, 그러니까 네. 어떤 목적을 향해서 현금을 지자체장이
주민들에게 나눠줬어요. 네. 그럼 그 목적을 달성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지역에 여러 가지 지원금을 줘서 출산율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거기 기업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그런 인센티브를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여태까지 돈을 쓸 항목은 만들어놓고 그 돈의 쓰임새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챙기지 않았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받아서 쓸데없으니까 다 현금으로 나눠주고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포퓰리즘이 아니고 이제 표퓰리즘이죠. 표퓰리즘. 예. 예. 표를 얻을 수 있는 항목에다 계속 쏟아내게 되는데 문제는 뭐 우리가 계속 고도성장을 하고 세수 기반이 뭐 확실하다면 네. 좀 쓰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저출생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되면서 이제는 들어올 돈은 적고 나갈 네. 돈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 이걸 좀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미 좀 시기를 상실했다는 측면이 하나 있어서 네. 지금부터라도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되 그냥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대안을 갖고 대책을 만드는 그런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긴축재정 저는 같이 예. 반드시 같이 예.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지자체가 돈을 좀 쓴 경우 아까 뭐 진짜 김제 씨 예를 들다면 뭐 810억 원을 썼다는데 중앙정부가 이걸 다시 감사하거나 용돈을 제대로 쓰였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지금? 그 재정 교부금이 예. 지방 재정 교부금이 가고 그건 일반 재정으로 들어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건 지자체가 알아서 이제 쓰도록 되는 예.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특별 교부금은 이제 그 태그가 달려서 꼬리표가 달려서 그 목적대로 써야 예.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아까 이제 기준 재정 소요라든지. 예. 이게 전국적으로 정할 때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산정을 할 때 다음 연도나 그 다음 연도에 산정할 때 그러면 김제 시라든지 다른 시를 제대로 봐서 예. 그때 해서 그 추후에 그 내려보내는 액수를 이제 조정하거나 이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예. 뭐 그거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이번 건에 대해서 어떻게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지금 현재 제도는 없고요.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예, 그건 현재는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생각해봐야 될 것이 이 김제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효과를 지금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효과가 이제 추석 때 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예. 김제 씨 같은 경우에 태어나면 또 얼마 준다든지 이사할 때 또 얼마 준다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 같은 청년 같은 경우에 또 직업과 관련돼서 또 얼마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돈 주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뭐 효행 장려금에서 이렇게 해서 주고 있는데 이게 아까 저 김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정부에서는 인구 증가 정책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한 15년간을 하면 200조 이상 이제 투입을 예.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근데 예. 김제는 지금 나름대로 인구 증대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은 지금 비판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한 3, 4년 정도 한번 좀 봐보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김제 시장 입장에서는 아, 자기네들은 일회성 경비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썼다. 그러면 그쪽에서 김제시에서 어떤 일회성 경비를 줄였는지, 그럼 타 지자체에서 이걸 또 벤치마킹 할 사례는 없는 건지, 이런 예. 것도 좀 한번 면밀히 좀 검토해 볼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중앙정부 빚더미인 돈을 낭비한다는 예. 김제시의 경우 비판이 지금 있는 반면, 예.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돈을 뿌리는 그 효과, 예. 긍정적인 효과를 조금 예. 얼마나 나올지 어떻게 네, 나올지 좀 지켜봐야 좀 된다.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견이 나뉘네요. 그런데 여튼 중앙정부 빚이 지금 천조를 넘는 정도니까 나라는 빚더미, 지자체도 사실 빚더미가 돼야 되는데 네. 중앙정부 받아가지고 흥청망청 쓰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유대인의 그 명언 중에 그런 게 있죠. 고기를 잡아줄 것이냐,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줄 것이냐. 예. 예. 이제 지방정부가 그동안은 뭐 서울에 집중돼 있던 여러 가지 경제력, 자본력, 정치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좀 일방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앙정부도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고 또 이제 중앙정부도 여러 가지 쓸 일이 많고 이렇게 하는데 뭐 각 국회의원들부터 좀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20대 전반기에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었는데 예.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어 보니까 여기는 예산을 분배하는 위원회구나. 아, 그러니까 이제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엄청난 SOC에 대한 예산을 배분하는 일이 그
상임위의 아주 주된 업무였습니다. 예.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현금은 뭐 증발해 버리는 거지만 일회성으로 그걸 받고 이동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지만 SOC는 그래도 남는 거니까 그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했고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국가가 돼버렸는데요. 뭐 곳만 다니는 도로, 낚시만 하는 항구 뭐 이런 식으로 과잉 SOC가 일본의 장기 침체를 더 가속화시키고 네. 오래 연장시켰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 건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큰 구조개혁을 하는 단초가 돼서 굉장히 우리는 불편한 현실을 그냥 넘기고 막 그냥 지나치려고 하죠. 회피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번 통해서 조금 우리가 어떻게 중앙정부의 돈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거냐. 그리고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지방분권이 시행이 됐지만 많은 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게 재정분권은 사실상 뭐 거의 아직도 재정분권. 거북이 네. 수준으로 진행되고 네. 있는데 그럼 이참에 이거를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해볼 것인가라는 정말 큰 담론을 이제는 논의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아닐까. 예. 너무나 지금 저출생 고령화 또 저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단순히 김제시만의 사건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 전체의 구조개혁의 하나의 시작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제시의 이 재정 집행, 현금 복지 관련한 효과 또 재정의 어떤 분권화를 좀 확실하게 하는 문제까지 좀 여러 가지 중장기 과제를 문제를 일으킨 그런 걸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KT 새로운 대표 선임 문제인데 현재 구현모 대표가 연임이 확정됐다가 낙마를 하게 됐죠. 네. 타이에 의해서 낙마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세 명의 다른 새로운 대표 후보를 지금 1차로 걸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뭔가 제동을 확실하게 지금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국민의힘이 어떻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후보 대표 4명. 국민의힘 한번 국민의힘에서 나섰죠? 네, 어제 이제 가방의 관사였던 네. 박성중 의원께서 국민의힘 가방의 의원들의 입장을 좀 정리해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구현모 회장이 자진 사퇴한 이후에 다시 이제 후보자들을 공모를 했는데 외부 인사들도 공모를 했고 예. 또 내부 인사들도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 4명이 네. 전부 다 내부 인사였던 거예요. KT 현직 전직. 예, 전직. 네. 예. 그래서 아 이게 외부 인사에서 정말 그러면 이렇게 후보로도 올라갈 사람이 없었나? 이제 거기에 일단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 같고요. 예. 최종적으로 올라갔던 4명 중에 네. 이제 윤경림 이사. 지금 이제 현직 이사이죠. 네. 그리고 이 후보에 올라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네 명의 후보를 압축하는 의사결정 구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심판이 그러니까 선수가 심판이 돼서 거기에 참여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그 KT 측에서는 윤경림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 사장인데. 선임이 시작되고 나서는 본인은 이제 빠져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여튼 절차에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이게 정부가 지분이 없는 민간 기업인데 국민의힘이 왜 나서야 할까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네, 네. 의원들 과방위 의원님들 이제 간사뿐만 아니라 한 네 분이 네.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자회견을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KT 주식을 갖고 계신 주주인지도 모르겠고요. 주주도 아닐 테고 네.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민간 기업의 그 이사 선임 과정 아니 그 대표 선임 과정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여러 명이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해야 될 일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그동안에 이게 쭉 그 이번 관련 절차를 보면 그 국민연금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민연금이 이제 기금운용 본부장이 그 내부 절차를 밟지도 않고 어나운스하면서 그러니까 구두 개입으로 이제 해서 그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이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통령도 나섰고 또한 공정위에서 또한 조사까지 하고 또한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에 구현모 대표는 부르지도 않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에서 구현모 대표가 사퇴하고 그 이후에 지금 쇼트리스트를 후보 쇼트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소위 말하는 정치권 인사가 배제됐다. 그 배경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정치권 인사를 숏리스트 1차 후보에서 빠진 데 대한 불만으로 국민의힘이 얘기한다. 설마 그러려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그 외부 인사가 빠졌다. 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기자회견 내용에 보면. 그리고 그 전서부터도 이제 이야기가 돌기를 이제 정치권에서 특히 여권에서 물론 누구누구가 이제 용산의 마음, 용심을 팔면서도 다니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 여의도에서도 그렇고 여의도 이제 주식시장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민간 기업들이 특히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양철 회장이 나왔다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전에는 진양철 회장이 민주화와 관련돼서 그랬죠. 민주화라는 게 그 갖다 바칠 사람이 돈 갖다 바칠 사람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나는 게 민주화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도리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아, 그 여우 피했던 여우가 떠났더니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아예 무대뽀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개입할 게 아니고요. 진짜 그 국민연금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일대 주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분이 제일 많아요. 네, 그러면 국민연금이 절차 밟아서 주총회에서 이야기하던가 그렇게 해야죠. 예.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 그 일반 민간 기업의 대표 선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드는 거고요. 예.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시는데 이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한마디 안 했습니까? 이거 국민의힘 저렇게 나섰는데 한마디 뭐? 그걸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죠. 예, 아직 뭐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 발표한 건 없습니다. 뭔가 공식 입장에서 이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개입하느냐고 비판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조용히 있는 것 같아요. 글쎄, 근데? 다른 민생을 더 챙기느라지 그런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KT 어떤 혁신이 필요하면 외부의 좀 전문가도 한 분, 한두 분 정도 후보가 되는 거는 괜찮을 텐데 다 KT 전직, 현직으로만 네 명의 후보를 꾸린 거는 조금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박성중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KT가 순수하게 민간 기업이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히스토리가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분이 옛날에 있었다가 민영화됐고 지금도 국민연금이 최대 지주로 좀 자리 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거기 또 특히 KT의 업무 자체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실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성장한 사업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든 뭐 정책적으로든 공정한 경쟁 또 대표를 선임하는 거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번에 문제 제기에 보면 어떻게 외부에서 한 13명인가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외부 인사들 그거. 그중에서 4명이 한 명도 못 들어갔을까. 아,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고. 예. 이제 아까 김 의원님이 여우 떠난 자리에 호랑이가 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생각이 됐어요. 아, 그러면 옛날 여우도 뭔가 여우짓을 하긴 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주로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기업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정치권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해왔던 것들에 대한 뭐 부작용이 일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까지로서는 조금 우리 예년보다 선정 대표 선정 절차가 좀 길어지고 있는 것은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태라면 원래는 7일에 한 명의 이제 후보를 골라야 되는데 이게 순조롭게 되기가 좀 어렵겠죠. 글쎄 내부 이제 사정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텐데요. 예. 우선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정부나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이제 주총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맞고요. 그렇게 가야죠. 주총에서. 네, 그렇죠. 네. 주총에서 그럼 이사회에서 통과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럼 그런 대표 후보자에 대해서 그 주주권 행사에서 표결을 해서 그 드랍을 시키든가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맞죠. 그러려면 국민연금의 내부 절차를 거쳐서 기금 운영 심의에도 거쳐서 공시도 해야 되고요. 예. 또한 그 원칙적으로 먼저 KT와 국민연금이 나서서 비공개 대화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지금 안 하고 그냥 국민연금과 KT의 경영. 예, 국민연금의 그 소위 말 수탁자 책임 원칙하고 그다음에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절차에 따라서 먼저 비공개 대화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진행하지 않고 계속 그 기금운용 본부장이 이야기하고 대통령실에서 또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또 더불어 또 지금 보면 그 여의도 증권과에서 얘기는
정경련의 대표 회장을 정경련 이제 새 회장. 예. 지금 새 회장을 뽑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뽑는 절차를 진행 중인 거죠? 그 근데 이제 그동안 직무대행을 임명한 적이 한 명도 없었죠. 예. 근데 이번에 직무대행으로 선거한 김병준 전 윤석열 대선에 이제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했던 분을 또 임명을 했단 말이죠. 예, 예. 이거는 정경 유착을 넘어서 정경 일치가 된 거로 봐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그 자본시장 자유를 자유와 공정을 강조하는데 정경련, KT, 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또 금융지주회사 네. 모두 이게 다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연 이제 어떤 결론을 맺을지를 좀 지켜보고 그에 따라서 평가를 다시 한번 저희가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KT 새 대표 선임 논란, 지자체 예산 낭비까지 금요 경제 토론에서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연아 전 의원 그리고 김정우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